달고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진군죽방 행인죽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 임원 16지 원문 행실 거핵 후죽 수옥 동자 동진군다종행 세임칙 이행역곡 세겸칙 이곡 천적 득활자 심중 후백 일승선 차가 명진 군주 상가 천공 번역문 살구를 실을 제거하고 죽이 끓을 때 함께 넣어 끓인다. 동진군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살구를 많이 심었는데 곡식이 풍년이 든 해에는 살구를 곡물로 바꾸어 두었다가 흉년이 들면 곡물을 싸게 팔아 많은 사람들이 연명할 수 있게 되고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훗날 대낮에 승선했다고 한다. 이런 죽은 진군죽이라 부를 만하다. 상가천공 조리법 1. 살구는 실을 제거한다. 2. 죽이 끓을 때 함께 넣어 끓인다. 입니다. 문헌자료 2 임원 16지 원문 행인 누역수 침량 3일 녹출 탕포 거비청금 행인자 초황마세 동갱미 분자 죽식 옹이잡지 번역은 살구를 물에 담가 자주 물을 갈아주고 6일 뒤에 꺼내 걸러내어 탕포하여 껍질과 씨는 제거하고 노랗게 볶아 고운 가루로 빻아 맵쌀 가루와 같이 죽을 쑤어 먹는다. 옹이잡지. 조리법 1. 행인을 자주 물을 갈아주면서 2, 3일 물에 담갔다 걸러낸다. 2. 끓는 물에 행인을 불려 껍질과 씨는 제거하고 노랗게 볶아 고운 가루로 빻는다. 3. 행인가루와 쌀가루를 넣고 죽을 쓴다. 입니다.